자, 그럼 이제 내일장 전략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제 뭐 지인들한테도 그러고 일희일비 하지 마라 하는데 시장이 그냥 맨날 일희일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이 이제 7월 중반부터 그쵸. 이게 지수는 올라가 8월 달에 막 지수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8월 달에 지수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네. 개별 종목들만 놓고 보면 위아래로 변동성이 7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쵸.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때부터 일부 차익 손바뀜이 나오고 일부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테마성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예를 들어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 있죠. 그다음에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뭐 5위 안에 들어가는 그쵸.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막 갑자기 급등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올라갔죠. 대체적으로 그런 종목들 빼놓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별로 못 따라갔고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지수는 올라갔지만 사실은 불안불안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그 흐름이 9월 달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고 뭐 테슬라하고 애플 때문에 그게 촉발이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중요해요. 오늘 미국 증시가 한번더 상승을 강하게 하는지 여부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그 상원에서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표결이 있고 그다음에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고요. 이세 가지가 그나마 이제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22 통화정책회의야 어차피 어제 22 위원들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들을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또 유동성 푸는 거 줄어들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프랑스나 이런 데가 8,000명, 9,000명씩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온건한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 섞인 발언들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어차피 주식 시장에 좋은 거고요. 두 번째 보면 그 뭐냐 미국 상원. 미국 상원 표결이야. 일단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과는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1,200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보험이라 뭐 의료라든지 이런 거다뺀 상황에서 그 신규 실업수당 그 300불 더 주는 거 이게 행정명령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 300불씩 주는 거 이게 트럼프는 400불로 얘기했던 게 300불은 연방에서 주는 거고 100불은 이제 그 지역 그주 정부가 주는 건데 이거 행정명령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방의 자금 지출이기 때문에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는 이거를 300불, 그러니까 그 연방에서 나가는 300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이거를 받아들일지,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600불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상원에서 통과를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3조 달러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통과했지만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우리 뭐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 11시 정도에 그 표결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두 가지.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대형 기술주들 특히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쪽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으로 좀 상승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8월 달에 이 대형 기술주 특히나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경우나 일부 대형 기술주 위주의 주식 옵션 시장이 좀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금요일 날이거든요. 다음 주까지 이 흐름이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하락도 커지고 상승도 커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서 이러다 보면 어떤 식이냐면 아 그래 뭐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야 테슬라 니네 전기차 팔아가도 맨날 적자잖아. 그리고 전기차 이익률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 10만 대, 20만 대 판다고 해서 다른 뭐 내연기관차들 판매 대수 자체는 거의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데 수익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크레딧 탄소배출권 그 수익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기 주 본 산업에서는 망가져 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도 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르죠. 뭐 보통 다른 이제 신차라든지 이런 것들 40%씩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좀 표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막 커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쪽으로 바라보냐면 아 그래 이제 기업 가치 쪽으로 봐야 되겠지라고 이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밸류에이션이 높냐 낮냐 이거 가지고 많이 따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엄청 높은. 근데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아요. 성장세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칭하는 것들 네. 이거는 성장률이 꺾이면 이익이 계속 증가한다고 해도 이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거든요. 예전에 애플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올해 1% 성장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2% 성장을 해야 돼요. 이건 상당히 부담스럽고 내후년에 3% 이게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성장률인데 이게 꺾일 수가 있다는 점은 좀 부담스럽죠. 실적으로 판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률 자체가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쭉 밀려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끝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흐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뭐 옥석이 가려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또 올랐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에서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다시 이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주까지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좀 이럴 때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조심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사실 한 반년 가까이 기대감과 또 살짝 다소 부풀려진 그러한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민낯을 보면서 정말 민낯도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은지 그에 따라 성장성도 더블로 같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